하루 세 번 3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7월 28일 목요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안도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요즘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영구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장 특징에는 아무래도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딱 나눠져 있었는데요. 재료를 갖다 받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KG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GM에다가 13조 7,700억 정도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 소재를 갖다 공급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급등을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CS윈드가 미국 베스타스와 약 544억 원 규모의 윈드 타워를 갖다가 수주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풍력 관련주인 CS베어링 또 삼강 M&T 이런 종목들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무상증자 발표 또는 그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G2파워는 원전 관련주인데요. 1대4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오늘까지도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고요.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은 기대감 때문에 유보율이 높아서 기대감 때문에 강세 현상을 보여준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으로 본다면 환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300원대에 있던 환율이 1,296원을 갖다 기록하면서 좀 떨어졌고요. 그게 안정감을 갖추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의 차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우려감은 불식됐고요. 미증시의 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강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사실은 좀 탄력이 떨어졌어요. 외국인들 매수에 비해서도 탄력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증시 연장선상에서 상승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그 지수는 묶어두고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래서 빠른 말에 올라타는 단기 전략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라는 점 잊지 마시고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나면서 바겐세일 장세도 지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현금 관리하면서 치고 빠지는 치빠 전략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김영구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황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